네, 앞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야당은 윤석열, 그리고 여당은 이재명으로 최종 후보의 구도가 짜여진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후보들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역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후보 리스크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정당의 특성과 공약보다는 후보 개인의 매력과 단점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라이브에서는 후보들의 실제 발언과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각자의 리스크를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삼선 의원의 지난해 총선 불출마로 큰 화제가 되셨던 김영호 전 의원님과 그리고 그 옆에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방송 패널로도 유명한 정착박사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아울러 좀 전까지 진행을 함께 맡아주셨던 강찬호 의원께서도 자리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오늘 결정된 윤석열 후보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윤 후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원님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예, 오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세 후보도 정말 그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제는 정권 교체라는 대명분을 위해서 힘을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원팀 정신을 살려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네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어 정옥임 의원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옥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대선이 아닌 대전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또 자기 후보를 위한 그 지지라든지 또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관전자 입장에서는 흥미롭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전략, 그리고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후보들의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따지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최종 주자로 결정된 윤석열 후보 캠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도 역시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발표되기 전이었죠. 마치 결과를 예상한 듯한 입장을 좀 내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오늘 당장 선대위 체제로 들어갈 것과 같은 분주한 모습을 오전부터 보였습니다.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제 선대위 체제로 바뀌어야 될 텐데, 지금 네. 어떤 행보를 보이고 당장 지금 있습니까? 선대위 체제 들어갔죠. 지금 아마 김근식 실장은 아마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벌써. 네.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그 경선이 끝나면 바로 그 윤석열 후보하고 깊은 토의 시간을 갖겠다고 저하고 대화 사이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뵀었는데. 기본 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캠프 체제가 그대로 굴러갈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일각에서는 뭐 캠프 폭파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캠프는 거의 이제 완전히 선대위로 대체가 되면서, 아마도 여기에 지금 김종인 이제 만약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오게 돼요. 그 선대위는 캠프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인선 구성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선대위의 헤게모니가 누구한테 주어질 것이냐, 아마 이거를 갖고도 굉장히 그 이제 윤석열 캠프 내에 논란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잘 수습해서 캠프를 성공적으로 선대위로 전환하는 문제. 당장 지금 예를 들어 권성동, 현재 지금 캠프의 좌장 권성동 의원인데,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시각은 그렇게 후한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당장 이제 그 인선을 놓고서는 윤석열 후보 진영 내에서 아마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여간 초기 혼란을 재빨리 수습을 하고 그 안정되게 그야말로 선대위를 출항시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방금 강찬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당장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러 갈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선대위 체제로 들어가면서 기존의 캠프와는 다른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모아서 통합과 또 화해 리더십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여줄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후보들의 리스크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따져볼 텐데요. 먼저 막말과 실언. 이 막말하고 실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언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좀 의도적이지 않고 좀 실수해
실수에 가까운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 막말과 실언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이제 두 분 전직 의원님들 나와 계시지만 정치인의 이런 실언이 사실 평소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투영돼서 나오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지난 경선 과정을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어조로 일일실언이라는 풍자도 있을 만큼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자, 강찬 의원님, 네. 볼펜을 떨어뜨려 주셨는데 그 얘기는 저에게 질문을 해달라 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지금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이 윤석열 후보가 네네.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네. 물론 본인은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쓰겠다 네네. 그런 뜻이었겠지만 예. 아, 이 말을 또 해명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고 네. 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네네.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예. 자,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이제 본인의 취지는 좀 그게 아니었다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 정확한 워딩은 이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하고 5.18을 빼면은 정치는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지난 10월 19일 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가 당원협의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의 취지는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서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잘못이 있지만은 그렇게 진영을 막론하고 전문가, 인재를 영입해서 여러 가지 정책 성공시킨 측면이 있으니까 나도 그거는 내가 좀 뭐 따라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물론 그 취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5.18이나 군사 쿠데타라는 거는 우리가 워낙 오래 과거 동안 30년 넘는 군부 그런 권위주의 이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없이 내뱉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전두환을 찬양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어떤 주변을 챙기지 못하고 좀 사려 없이 말을 하는 이 행태 자체에 아마 국민들이 실망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둘째는 거기에 대한 사과 역시도 아 이게 내 그 취지가 아니었다, 뭐 배울 점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그 본인의 그런 어떤 국민이 정말 이 그분의 말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자신을 좀 방어하는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망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과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었죠. 그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이제 다만 그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좀 경솔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보다 더 충격적인 게 이걸 사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강아지 사진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SNS 계정에 반려견 토리라고 하죠. 이 토리에게 사과주는 모습을 올려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뭐 국민하고 개를 동일시한 거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사실 이 사건이 있던 날 점심을 제가 캠프 관계자와 함께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SNS를 보고 아 이거 해킹당했다. 그 정도로 캠프에서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자, 김영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하게 보죠. 네. 네, 그 소위 이제 개사과 사건이 그렇죠. 돼버렸는데, 네. 그 정치인의 그 메시지와 말이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정치인은 뭐 말 가지고 정치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나 메시지는 곧 생각의 표현 아닙니까? 예. 아, 그래서 이제 평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가 볼 때 말이죠. 검찰 출신의 윤석열 후보의 이 말 실수나 이런 거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의 취지보다는 그 말의 파장에 대해서 늘 정치인은 그 사려 깊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수요자들이 받아들이냐. 이게 정치예요. 근데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그 직종 자체는 사실 보도 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언론에게 조금 흘린다든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늘 공급자 마인드에 있었던 거죠. 그 소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언론을 대할 때 또 대중들을 대할 때 그 말을 조심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공급자 마인드에만 있었지 수요자 마인드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다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이게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사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말이죠. 그 사과의 진정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든요. 잘못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지만 그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거를 가장 못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거기에 국민들이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 경험이 뭐 오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겠죠. 근데 앞으로는 다른 후보들을 다 또 이렇게 한 대 아우르고 그리고 본선에서 이기려면은 그런 그 정치인의 메시지, 정치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네.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윤석열 후보가 사실 정치인 경력이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가 노련한 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사과는 더 잘해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네. 예, 네, 정은님. 제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네.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종류의 지금 학습 효과라는 거를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백신을 맞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글쎄, 근데 이제 백신도 또 요새 네. 돌파 감염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과연 이제 본인이 얼마만큼 능숙하게 넘기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대선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캠프에서 나온 말 중에 5년 전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2021년 말에 이야기하는 전두환과 10년 전에 전두환을 언급하는 것과 5년 전에 전두환을 언급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그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면서 내 취지는 그게 아닌데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 부분이 듣는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더 갑갑함을 느꼈을 거다라는 거, 이걸 좀 학습 효과로 인지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캠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 개사가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그 캠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인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원래 윤석열 후보가 개를 사랑하는 데다가 우리나라의 개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개를 인구라 그래요? 견구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지지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윤석열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오히려 신경 쓰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손의 왕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변인이라는 인사가 손가락을 뭐 여기만 씻는다 그래갖고 더 많은 비난을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공룡 캠프가 될지 또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개입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캠프에 들어가면 아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서 해가지고 실제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제 후보의 어떤 그 심기에 이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개 사과를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뭐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쓴소리는 이제 해봤자 욕만 먹을 상황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캠프라든지 본인이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한다면은 훨씬 좋은 후보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정호겜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취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딱 보고서 그냥 짚어주시는데 다 맞았습니다. 다 맞고요. 지금 캠프가 정말 이게 그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캠프인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의 눈에 들어서 그 내년에 그 윤석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불과 한 달 뒤에 이제 열리게 될 지방선거 뭐 이런데 공천 내지 뭐 자기 식솔들을 공천시키는 거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당선이 목표가 아니고 본인이 지금 후보의 눈에 드는 그런 그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그 이제 행동의 목표가 되는 그런 분들이 좀 없지 않아 보여서 좀 걱정인데 이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바로 지금 말한 대로 캠프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이 지금 저도 따로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실은 그 참모들이 한 두 달 반 전쯤에 건의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른바 집안이라는 형태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 캠프는 지금 이른바 그 광화문에 있는 그 이마 빌딩에 있는 그 수성동 캠프가 아니고 강남에 지금 윤석열 후보 집 그 주변에 있는 캠프다. 그래서 이걸 집안이라고 보통 추상적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 집안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그 부인께서 어떤 역할을 하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그 문제의 개사관은 지금 부인 내지 그 주변에서 올린 것이다라는 지금 의혹이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참모들은 그 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이미 두 달 반 전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메시지가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조절을 하든지 이쪽은 안 하게 하든지 해야 된다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후보가 그냥 놔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이 그다음부터 할 말을 이제 더 이상 뭐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금 뭐 왕자니 정법 스님이니 뭐 마침내는 개사가 이런 그 캠프와 조율되지 않은 각종 이런 행태와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단지 이제는 인스타그램 이제 폭파했다. 뭐 그렇게 문제 삼으니까 내가 폭파했다고 했는데 그건 뭐 잘했는데요. 인스타그램 폭파가 본질이 아닙니다. 결국은 정식 캠프 또 공론과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조율된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다른 개입을 막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서초동 캠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개사과를 해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직접에 집 근처 사무실에서 사진을 올렸다 이렇게 직접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부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 캠프인 광화문 사무실에선 경선 내내 서초동 캠프를 불편해했다는 얘기 지금 강찬호 의원님의 말씀을 저도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듣기도 했었는데 일종의 이제 비선 캠프잖아요. 자, 정호기 의원님 이런 비선 캠프의 존재가 본선에 갔을 때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절대로 도움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강 기자님 거의 고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정치판을 보면은 사람이 내가 권력이 생긴다라고 그 느끼는 순간에 자기와 맞짱을 뜨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는 그런 리더가 있고 그런 쓴소리 하면 아주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자가 성공해요.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자기가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 역시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런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초동 캠프 얘기를요. 저는 사실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문성이라든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공식 캠프가 그 소위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챙겨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요번에 그 개사가 사건을 보니까는 그 후보 토론에 나와서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코멘트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제 후보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캠프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부인이면 말하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쓴소리가 나오냐면은 윤석열 캠프에 금기어가 있다. 그게 바로 그 부인인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금기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네.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듣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할지 모르는데 지금 듣고 빨리 고치는 게 낫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뭐 강 기자님이 아주 그냥 뭐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얼떨결에 좀 시원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캠프 사람들이 이걸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슷한 얘기 들었잖아요.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뭐 영부인 관련해가지고 양정철 당시 연구원장이 뭐 쓴소리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게 소문이니까 검증할 수 없는 일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과연 대통령이나 권력 주변에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후보인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빨리 시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네, 방금 이제 정옥 의원님 네. 말씀처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무조건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쓴소리를 통해서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김영원님 질문 또 한 가지 드리면 계속 이제 비선 캠프 얘기를 하면서 방금 서초동 캠프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질문만 하고 우리는 계속 답변만 하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덧붙이면 안 될까요? 덧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제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려야 일단락이 되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되면은 캠프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몇 번씩 다 겪어봤죠. 캠프가 커지면 커질수록 후보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 네. 굉장히 사실은 캠프가 커질수록 어찌 보면 굉장히 고독해지고 힘들어져요. 후보는. 그렇겠네요.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유혹을 느끼죠.
그때 이제 비선이 생기는 거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캠프 그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더러는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오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내년 네네.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천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후보가 비선에 더 정치인들을 못 믿고 이제 비선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비선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 정치도 뭐 사람이 하는 그 행위니까 하지만 그 비선이 할 일은 사실은 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 정신적인 어떤 멘토 역할을 해준 분들이 있어요. 스승님이라든지 그렇죠. 또 본인이 믿고 따르는 뭐 그 스님이라든지 뭐 신부님이라든지 목사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용기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런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이 후보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한다든지 중요한 일정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비선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기존의 공조직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 첫날 아닙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된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많긴 한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그러면, 지금 하는 거겠죠. 네. 백신이죠, 백신. 예, 원래는 네. 이제 좀 더 희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정치의 어떤 그 개혁을 위해서 예. 또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정치에 대해서 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본의 아니게 보니까 윤석열 후보 오늘 뭐 축하도 하기 전에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백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 지금 네. 그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겠지만 이 리스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싫지만 요 리스크 관리만 잘해도요. 야권 주자가 대선에 성공할 확률, 즉 대권을 잡을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의 열망이 지금 50몇 퍼센트나 나오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주변에 지금 뭐 그 축하의 멘트라든지 또 온갖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뭐 그럴 때 쓰는 말 있잖아요. 용비어천과 유사한. 그런데 다 좋은데 윤비어천과가 되네. 네, 지금부터 이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면은 반드시 되니까 이걸 좀 하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좀 오늘 그 김영우 의원님과 또 정옥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쓴소리가 꼭 윤석열 캠프에 보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제 드렸던 그 질문 김영우 의원님께 예. 네, 드리면 서초동 캠프에는 이제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법조 인맥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그렇죠. 사람들일 것 같은데 또 무엇보다 자신과 부인 또 처가인 장모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네거티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검찰 출신 법조인들의 비중이 매우 커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에서 변호를 맡았던 손경식, 이완규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핵심인 걸로 전해지는데 이분들도 엄연히 놓고 보면 공식 캠프에서는 또 벗어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혹은 이분들이 공식 캠프에서 역할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소위 비선이나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 가족, 일가 친치, 또 동기동창, 네. 또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조언을 주었던 검사 친구들, 그렇죠. 후배들, 선후배들, 네. 이게 있죠. 그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런 그 측근 그룹의 좌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좌장이 할 일은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농공행상에 싹을 잘라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서 잘 당선될 수 있도록 또 국정운영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 어떤 개입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절제시킬 만한 힘이 있는 분이 사실은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게 없는 경우면은 정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갑론을 박하고 끼어들고 공조지기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 걸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고 만에 하나 본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국정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그걸 많이 봐왔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근데 인물이 있나 그건 제가 모르죠. 제가 모르는데
윤석열 후보. 제일 중요한 거는 후보니까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캠프 인원들을 이끌어 가느냐. 그게 이제 리더십이잖아요. 그게 이제 확대된 게 국정 운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캠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이제부터는 정말 시작입니다. 여태까지는 4명 중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당면 목표였다면 이제는 여러 이 어떻게 보면 캠프도 이제 갈등 조직이에요. 그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죠? 그 갈등 조직을 하나로 모으면서 그다음에 본선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때 측근 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선거 이 캠프 이렇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는 이 소위 뭐 적이라는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후보하고의 게임보다는 네. 훨씬 어려운 거는 내부 관리입니다. 네. 예, 자기 식구 관리예요.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본선에서 이기는 것이고 내부 관리가 안 되면은 본선 어려워진다. 예, 이 말을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측근이나 또 비선 이런 실세 이런 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방금 김병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선에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10%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 배종찬 소장과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지만 상당 부분 여성과 2030의 지지가 윤석열 후보는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또 이것에 영향을 준 또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뭐 젠더 관련 실언들이 좀 여러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페미니즘이 악용돼서 뭐 건전한 교제를 막는다거나 여자분들이 주로 점을 보러 다닌다 이런 표현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거북할 수도 있거든요. 정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그 당시에 들으면서 좀 그 거북했었거든요. 아, 페미니즘 특히 우리나라의 이 정치권에 언제부턴가 이 페미니즘 또 안티 페미니즘의 갈등이 상당히 골깊은 하나의 이슈가 되어버렸고 또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당대표 경선 때도 그렇고 2030 세대 중에 남성, 2030 세대 중에 여성 해가지고 일정 정도 그 결과에 반영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그 페미니즘이 지금 악용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점과 관련해서 점은 여자들이 많이 보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는 사실인데요. 이제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젊은 남성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어떻게 견인하느냐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30은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진보 진영이고 때로는 좌편향적인 그런 이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어떤 그 현실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그 좌편향 정치권에 경도되어 있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젊은 층의 지지가 약하다라는 그 지금 잠정적인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페미니즘 전문가들과의 어떤 그런 그 정보 교환이라든지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정치인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렇게 천착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을 할 시점에 이준석 대표와 또 진중권 전 교수 간에 이거 가지고 엄청난 그렇죠. 논란이 네. 있을 때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진중권 교수가 여기에 또 이제 개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더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는데요. 페미니즘이 됐든 안티페미니즘이 됐든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좌절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솔직하다면 그분들도 지지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과거에 좀 실현을 했었던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강찬호 의원님. 네네. 그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발언도 있긴 했습니다. 이게 좀 그 네. 윤석열 후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올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정계 입문을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중도층, 젊은층 인기가 꽤 있었다고 지금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정계에 들어온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젊은층, 중도층의 지지를 거두게 만드는 그런 실언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이 정권의 그 잘못된 그 어떤 불공정하고 몰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법치주의로 이제 맞서 싸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중도나 청년층이 좋아할 측면이 많았는데 이 거듭된 실언이 몇 개 쌓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홍준표 후보한테 역전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빚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9월 9일 날 그때 이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게 인터넷 매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자간담회에서 아니 이런 고발을 하려면은 이런 폭로를 하려면 그 메이저 언론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온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이런 보도 이런 걸 해야지 그죠? 인터넷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거든요. 이거 우선 이 매체에 대한 이런 굉장히 이제 편견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다음엔 또 이제 그 대학생들 앞에서 그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도 한다는데 이게 지금 대학생들 앞에서는 아 앞으로 이제 저 비숙련 노동 시대는 끝났다 뭐 이 얘기를 한다는 취지지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이제 특정 노동을 비하하고 또 특정 지역, 국가를 비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다가오죠. 저는 이런 말 지금 두 마디 정도로 벌써 굉장히 많은 지지를 까먹었다. 참 안타깝다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청약통장 모르면 치매한자.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그 할 말도 없는 데다가 요즘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권익위한테요. 진짜 권고 조치를 당해요. 왜냐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작동을 해서 지금 뭐 치매환자가 장애인은 분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장애인 표현 자체에 폄하를 하면 그대로 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법치를 수호해야 될 그런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그 지금 언행들이 그냥 가랑비에 웃졌듯 순식간에 중도표를 까먹었다는 것을 정말 재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그 앞서 김영우 의원님이 이제 공급자 마인드에서 수요자 마인드로 좀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본인은 그게 아니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논란이 되는 발언들 예를 들면 뭐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들이 좀 있었죠. 코로나 확산이 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있었다면 밀란이 났을 거다. 뭐 7월 달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계속 좀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처럼 뭐 그래도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늘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쓰여질까, 어떻게 이해될까, 어떻게 해석될까를 늘 사실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실수를 해요. 네네. 예, 그렇게 해도 이거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언론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는 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 기사를 쓴 언론인에 대해서 막 실망스럽고 그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내가 그 얘기를 했다. 네, 내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오해를 받고 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뒤 다 잘라 먹고 악마의 편집. 네, 왜 악마의 편집을 했느냐 그러는데 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권 밖에서 정치를 보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덜 떨어진 것 같고 이렇게 정치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지만 그래도 정치를 하면서 선거를 치르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거를 몸으로 많이 좀 느낍니다. 네. 얼만큼 내 말이 이 파장이 올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사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대권 후보가 되기까지의 소위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하고 대립해서 싸운 거, 반문,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맞서 싸운 거, 검찰총장을 하면서 말이죠. 제일 임팩트 컸던 건 역시 조국 기소 아닐까요? 예, 그때의 그게 이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정치 행위였는데, 그렇죠. 그때는 어찌 보면은 본인은 고통스러웠겠지만은 네. 정치의 그 행위로 따지면 좀 쉬운 정치였습니다. 그때는 말을 안 해도 정치가 됐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해도 됐다. 예, 말을 안 해도 됐고, 그렇네요. 버텨도 됐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나 아니면 검찰청사에서 잠깐 찍히는 그 사진 하나만으로도 네. 그게 정치가 됐습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였고, 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하고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는구나,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싸우는구나. 하지만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가 밖으로 드러날 위험 요소도 없었고, 근데 그 이후에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제 후보가 된 이상 이제는 언론 접촉이 많아지고 대중과의 접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그래서 일일 뭐 일 망언입니까? 일일 네. 실언. 네. 네. 실언.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는 결국은 말이기 때문에 또 말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바꿀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죠. 벌써 나이 60이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이번에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바로 사과해야죠. 왜 토리한테 그 사과 네. 그 인사를 찍게 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어떻게 해석될까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제 정치인의 어떤 숙명과도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가끔 가다가. 꽤 있죠. 네. 뭐 누구라고 해서 뭐 저희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자, 근데 이제 실언이라고 하기에는 명백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발언이 그런데 자, 정 의원님. 이게 아직 준비가 덜 된 건지 실무진의 실수인지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후보도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또 돌출 변수가 될까 봐 굉장히 조심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실언은 많았지만 막말을 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언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또 그 우리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 초선 때 실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치라는 데가 사람들은 한국 정치판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뭐 심지어는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 들어와가지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확인하고 자기가 그거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서 아마 그 선언하기 전에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속성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가지고선 방사능 유출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실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까지도 연락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는 그 뭐야 원자로 자체에서는 방사능 유출이 안 된 거 아니냐고 또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그걸 왜 정 의원님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아마 이제 제가 뭐 그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설명을 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실 원전과 관련한 과학적인 그런 그 내용을 그렇게 일조일석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방사능이 유출됐는데 실제로 그거를 지금 이제 전부 전부 방사하겠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게 한일 간의 문제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그 추측하기로는 많은 핵공학자들이 그 윤석열 후보를 앞에다 앉혀놓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겠죠. 근데 핵공학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 문제의 기승전결이 이거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고 복잡한 과학적 방정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컴퓨터 오류가 일어나다 보니까 보통 큰 방향은 아는데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이 막 뒤섞여서 나온 케이스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이 아니었나. 후쿠시마 원전뿐만 아니라 부정식품이라는 표현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실언들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선 때 이렇게 수없이 경험을 하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적인 대선 후보로서는 아마 굉장히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은요. 어떤 정책의 내용을 시시콜콜 다 알 필요가 없어요. 큰 방향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느냐 이 훈련을 지금부터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후쿠시마와 같은 시행착오는 안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게 좀 있어요. 전문가의 덫이라 그럴까?
전문가의 함정.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그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똑같은데요. 전문가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 전문가도 사실은 그 분야에 있어서 한두 명의 전문가를 만난단 말이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마치 전문가 한두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훤히 잘 알게 됐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전문가의 함정입니다. 근데 정치하는 분들이 저도 많이 지켜봤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두 사람 만나서 얘기 들은 거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두 권의 책을 읽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기 그 확신을 하면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더 심한 경우에는 뭐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정책을 결정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네. 네. 그게 다 함정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접하는 그 주제는 이거를 평생 공부해온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고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잘 모른다. 큰 주제는 내가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조금 그냥 브리핑 받고 보고 받고 말이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그 전문가의 함정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소득 주도 성장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실행을 할 때 장한성 실장이나 뭐 홍장표 수석 같은 분들이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했지만 이 주류 경제학계 내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네. 무서운 거예요. 조금 알고 조금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또 확신, 자기 확신까지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면은 제일 무섭죠.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오류에 빠져도 그거를 이제 성찰을 한다든지 반성을 한다든지 다른 목소리를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사람이 가장 강력한 신념을 가질 때 재앙이죠. 네.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정옥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의미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언은 있지만 망언은 없었다. 이게 사실 막말. 예. 실언과 막말의 차이는 의도하고 내가 일부러 그 말을 과하게 뱉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텐데 그렇다 보면 아까 이제 초선 의원 시절을 또 경험 삼아 얘기해 주셨으나 주신 것처럼 이 훈련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 나아질 수 있는 네. 문제죠 얼마든지. 예, 나아질 거라고 희망을 가져보고요. 전문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진영으로 지금 갈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마저도 진영으로 갈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외교 문제, 심지어는 경제 문제까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저는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 때 어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본인이 그거를 그 쫓아가는 거 그거 자체도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논리와 사실적 근거로 반대되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인지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최근에 그 경선 과정에서 주자들이 말하는 저는 주로 이제 외교 안보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보면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갖고 몇 번에 걸친 TV토론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막 상황은 계속해서 국제정치 상황이 변해가는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 아주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해갖고 한다 그러는데 최고의 전문가, 최고가 아닌 전문가를 결정하는 기준도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캠프에 있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얘기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있는 캠프의 전문가들 얘기만 듣지 말고 소위 정말 전문가는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를 열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최종적인 판단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훈련 가지고 안 되고요. 밤을 새워서라도
지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노력을 더 많이 배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조언을 좀 하자면은 지금 이제 대선 갈 길이 멀고 바쁘겠죠. 시간도 없고 이제부터는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네. 만나야 될 단체가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찾아온 사람이 너무 많죠.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도 엄청 많겠죠. 근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반드시 내서 그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듣는 법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고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때 필요한 게 그 정말 괜찮은 그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사고하는 법도 좀 가르쳐주고 생각하는 법 그다음에 이렇게 저 남의 얘기 경청하는 법 남의 얘기 듣는 게 굉장히 그 어려운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게 뭐 남이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다고 그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듣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어떻게 이게 비교를 할지 그 훈련은 저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오히려 지금 막 그냥 시장 가서 뭐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이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정 운영의 그 주체가 리더가 되려면은 그런 훈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네. 방금 이제 공부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의 얘기를 듣고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좀 본인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국정 철학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희가 실언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보는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부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 뭐 집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게 정상이 아니다. 혹은 좀 전에 정호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식품 뭐 관련 발언 이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경제 사건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이제 경제를 잘 알고 또 부친인 윤기종 교수가 또 유명한 경제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발언들을 쭉 이렇게 듣다 보면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의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 프리드먼이나 뭐 하이에크 이런 신고전주의 학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걸 봐야 되는 거죠. 뭐 신고전주의 다 좋은데 그 저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하이에크나 뭐 프리드먼 이런 사람들 책을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늦게 공부한 게 위험한 거예요. 아. 잘못하면 저의 그 은사님 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셔요. 그 대학교 은사님이신데 책을 가장 안 읽은 사람일수록 가장 최근에 읽은 책에 가장 큰 감명을 받는다. 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고민을 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역시 검찰로서 경제 사건을 다루는 거는 그 경제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문제란 말이죠. 경제 수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인 문제 또 이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사건, 경제 사범을 다루는 거하고 경제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이건 또 다른 문제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제도 그렇게 그 단순히 내가 하이에크, 프리드만, 뭐 신고전주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경제사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윤석만 기자님이 굉장히 그 인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셔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러는데 관련 유튜브도 운영을 하셨어요. 제가 아주 네, 그 네. 책 여러 번 읽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것만 평생 연구한 분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 자기의 확신에 잘못 빠지면 안 되고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처한 경제적인 문제 요거를 풀어가는 문제 또 비슷한 경험을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왔나 이거를 다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부동산 정책 그냥 문재인 정부가 무슨 뭐 25번 6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터졌다 뭐 이런 수준에 머무는 어떤 정책적인 고민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좋은 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듣되 네. 자기 확신 이거에 너무 빠지지 말고
늘 경청하는 모습, 잘 듣는 것만큼 어려운 그 과정이 없거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그 정치 행위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훌륭한 리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잘 감출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아는 거를 막 그냥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또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잘 감추는 사람이야말로, 하지만 결정할 때는 잘 결정을 하는 거, 그게 리더의 진짜 덕목이죠.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단 본인이 그 검사로서 장기 근속을 한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검사만 해봤잖아, 이 얘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검사였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 경제범죄도 해봤고, 이런 이야기를 속으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검사로서 오랫동안 그렇게 그 봉직했기 때문에 전체 그 정책에 관련해서 당신은 공부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 나 공부 많이 했거든? 나 프리드만도 알아. 이런 식의 어떤 그 인식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학벌로 치면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뭐 아이빌리그 나온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뭐 부모 후광으로 아이빌리그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 그러는데, 다 아시다시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인 노조의 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당신이 현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누구야? 그러면 레이건이 1등이에요, 당연. 네. 뭐 과거에 조지 워싱턴도 있고 링컨도 있었겠지만, 그 레이건이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경청을 해요. 경청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잘 모르지만 적어도 큰 방향성에다가 단순하고 명쾌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할 때 아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정말 중요한 건 경제와 외교 안보인데, 이거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용어도 그렇고 외울 게 너무 많은데 그거에 신경 쓰다 보면은 본류, 정말 가야 될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미처 자기가 각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자들 많아요. 많은데요. 학자들이 그렇다고 정책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프랙티셔너라 그러죠. 그러니까 외교든 경제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뭐 김재익도 그렇죠. 상기하고 네. 한 이유가 그거일 텐데, 그게 왜 문제냐면 그 시절하고 지금은 또 달라요. 1980년대 초하고 지금 21세기에 단순히 사람만 잘 그 세운다 그래서 뭐가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학위를 석사학위 하나를 받으려도 몇 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청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본인이 터득해서 자기 머리에서 자기 가슴에서 나온 얘기를 해야지, 옆에서 주워들은 얘기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그걸 국민들은 빨리 알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용인술 플러스 레이건과 같은 중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지만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내년 3월 8일까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이제 공통점을 요약하면, 이제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해서 학자만큼 알기는 뭐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오픈마인드한 자세를 가지고 좀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이제 법조인으로 오랜 생활을 했으니까 이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만큼은 우리가 또 높게 좀 평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룰 오브 로우나 뭐 룰 바이 로우에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인상을 크게 깊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상식을 강조하는 것도 일각에서는 그 미국의 독립운동가죠. 이제 토마스 페인의 동명의 책 상식을 원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 사상가의 철학들, 예를 들면 뭐 로크나 뭐 또 토크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부가 또 법치주의로 이렇게 승화돼서 확실히 이 부분은 정치 철학이 잡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뭐 해석을 낳기도 했었는데 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그 포퓰리즘의 폐악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아주 온몸으로 지금 느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식과 공정과 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공정한 사회 같으면 특권층의 자제라 그래가지고선 무슨 뭐 인턴을 하면서 그런 식의 특혜를 누리고 뭐 눈으로 봐왔잖아요. 또 그거를 직접 보여준 주역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런 어떤 철학적, 인문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현실과 이렇게 비유하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거를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이 소위 뭐라 그럽니까? 그 통치 철학이라 그러나 또는 대선 후보로서의 가치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 형이상학적인 그런 용어를 제시하는데 미국 같은 예를 든다면 제가 미국만 자꾸 예를 드는 것 같아서 사실 미국 저 외교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의 한계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아메리카 is number one. 네. 또 뭐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 물론 지지도는 많이 떨어졌지만 대선 국면에서 아메리카 is back. 다시 미국이 돌아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공정과 상식 이런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젊은 사람들의 미래 이런 것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지금 뭐 18세기, 19세기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그 철학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젊은이들, 특히 2030 세대들한테는 자유와 민주 이러한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데 지금 너무 불편하거든. 나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 결혼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자극하면서 공감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어가 이제 뭐 선대위가 구성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말씀은 이제 손에 잡히는 혹은 또 피부에 와닿는 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담론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그 윤석열 후보의 말을 가지고 뭐 그 안에는 실언도 있었지만 또 본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뭐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부인과 처가, 뭐 장모의 의혹이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뭐 상당 부분이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도 있었고 또 실체적 진실이 아직 뭐 정확히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정확히 뭐 끄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의혹들이 이런 사건들이 향후 본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결정적 하자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김영우 의원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 거다라고 전망이 좀 되시나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이재명 그 여당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그렇고 굉장한 부담을 안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 둘이 또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이재명 후보야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그 게이트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 부인과 장모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도 수세적이고 너무 자기 보호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면은 오히려 그 본선에서 쉽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이런 거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또 법치 아닙니까? 본인이 아까 그 법치, 룰업으로 이런 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법치예요. 그래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게 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이 더더군다나 이제 여당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도 공수처도 그렇고 수사하는 거 보니까 뭐 수사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국민들이 또 실망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후보로서 그 법에 의한 그 지배 통치죠. 법에 의한 통치 이것을 솔직하게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네. 사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알려진 걸로는 그 논스타 사건이죠. 변양호 전 국장이 이제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던 거를 이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서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배임 책임을 면제해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고 그것이 본인이 말했던 것에 대한 이제 언행일치다 이렇게 김영우 의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강찬호 의원님 네. 방금 이재명 후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렇죠. 그 사실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큰 뭐 좋은 영향보다는 악영향을 미쳤죠. 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가장 뜨거웠던 거는 또 고발 사주 의혹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뭐 박지원 국정원장까지도 거론되곤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핵심 당사자였던 손준성 검사가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모두 다 기각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나 이런 어떤 윤석열 후보의 단점을 여당과 정부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가 네. 이게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면 그때 터트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뭐 의혹도 제기도 나오는데 자, 이 고발 사주 의혹 앞으로 대선 과도에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속적으로든 여권 특히 공수처 문제 제기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 다행인 거는 현재의 공수처가 참 그 윤석열 총장이 볼 때에는 수사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기관이구나. 아마 이런 걸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좀 볼 것 같아요. 사실 공수처의 그동안 그 수사 행태를 보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그 저는 이 공수처가 그 썼다는 그 영장이 영장인지 불경인지 모르겠어요. 그 불상이라는 말이 한 문장에 네 번 나오는 거 하면 제일 핵심이 이게 이제 저 고발 사주라는 게 요점을 추리면 이런 거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그 부하 검찰을 시켜가지고 뭐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그 국민의힘 그때는 통합당인데 어쨌든 국민의힘 야당의 사주를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부하 검사라는 측근 검사라는 사람이 손준성이고 그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하여간 뭐 작성을 해서 이것을 같은 검사 출신이었던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정작 그 영장을 보면은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특정을 못하고 불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서는 체포영장이라고 냈고 그다음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는데 다시 구속영장을 냈습니다. 저는 이런 저는 이건 뭐 저 아주 하찮은 무슨 경찰에서는 수사를 이렇게나 안 합니다.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거기다 수사 진전이 전혀 없는데 구속영장을 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하느라고 했더라고 아마 공수처 이외의 다른 기관 내지 권력 뭐 여당이나 청와대 거기다가 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서야 수사의 ABC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이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보니까 그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수사 진전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외려 수사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뭔가 다른데 보여줘야 되는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실제 고발 사주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 수사의 ABC도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수사가 아니라 다른 걸 지금 뭔가 목표로 한 이런 행동. 이것은 공수처가 명백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럴수록 고발사주는 그 본질,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고발사주를 제기한 그쪽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게 진짜 정말 법치와 검찰의 제대로 된 개혁을 권해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목적을 한 것이 아닌지, 오히려 후자의 의혹만 더 키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요란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이제 공수처입니다. 굉장히 급조됐고 깊이 준비되지 않았고 수사 검사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1호 사건을 어느 거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게 다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했지만은 굉장히 이 또 하나의 권력 기관을 그냥 만든 건데 옥상옥을 만들어 놨고 그거는 다분히 야권이나 윤석열 총장이 됐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공수처가. 그런 오해를 면키가 어렵게 됐어요, 지금. 그 수사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렇죠. 네, 제가 봐도 수사에 ABC가 안 돼 있고,
압수수색도 해야 될 때 못하고 또 체포하러 가서도 제대로 체포도 못하고 영장은 또 그냥 그 내용도 부실한 영장을 또 신청해가지고 다 기각되고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하는 그 행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결론적으로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적은 아닙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너무 검찰 개혁이다 뭐다 해가지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이 총장을 그만두고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이 상황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죠.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막힌 상황을 만든 거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배신자 이야기할 그런 그 계제가 아니죠, 여당은. 저는 이 문제를 몇 가지 포인트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그 이런 비슷한 정치적 스캔들이 났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이 대통령도 조사해요. 그 결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소위 시장 출신의 대선 후보에 대한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이 피하 구분 없이 지금 고발 사주라는 거 있잖아요. 실체가 없긴 한데 여러 가지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뭐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그들의 수준이 정치 수준이 낮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게 이들의 수준이라고 그런 폄훼를 당해도 부끄러워하기나 하는지 그것조차도 제가 의구심이 생길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봐요. 이들이 과거에서부터 정치적 바람에 굉장히 민감한 세력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60%에 육박하는데 실제로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은 이러한 그 추문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뭐 그게 누가 됐던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닌 거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 선거는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서로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의 이전 투구에 해당하는 대전을 벌일 것이다 제가 그랬는데 거의 제로섬 같은 그런 어떤 갈등 상황이 연출되다가 선거의 결과로 누군가가 승리하게 되면은 그 패배한 사람이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지금 이미 짜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고발 사주와 관련해가지고는 하도 그 이 정권이 여러 가지로 또 우리나라에 그 상당히 팽배해 있는 음모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뭔가를 알고 터트리는 거 아니야 그런 또 그 추정도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의지에 더해서 과연 수사 역량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회의감이 일고요. 또 대장동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검찰이 그렇게 주저하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제 추측으로는 그래요.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결국은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서 계속 수사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거 전날까지 이 대장동 때문에 계속 시달려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요. 네, 방금 이제 대장동 사건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프레임도 있죠. 이거를 그 인정을 하면 이제 부패가 되는 거고 계속 몰랐다고 하면 이제 무능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둘 중 하나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또 더욱이 대장동은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부동산에 관련된 또 이거 영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이 자 김영우 의원님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이 고발 사주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연루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을 막더라도 한 사람 입을 막아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발 사주 의혹 그 사건은 그래도 뭐
관련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 사건에는 또 박지원 그 현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네네. 여당의 그 거물급 인사가 또 연루가 돼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네네. 그래서 그것은 야당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장동 사건 그거는 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나 뭐 지금은 이제 탈당했습니다만은 야권 인사들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 설계를 했다든지 뭐 이런 쪽하고는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크게 물론 그 연루된 분들은 뭐 잘못됐죠. 하지만은 누가 봐도 여당 이재명 후보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가 진척이 되면 될수록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유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뭐 정진상 그 경기도 정책실장 지금은 캠프의 부실장이죠, 그죠? 네네. 그 유동규 씨가 체포될 때 전화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압수수색할 때. 예, 압수수색할 때죠. 네. 그때 가장 누가 뭐래도 이 정진상 그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아주 복심 중에 복심이잖아요. 네. 성남시에서 이재명 그 변호사 시절부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고 계속 같이 이제 일을 해온 인물인데 이 유동규 이 배임죄 그다음에 뇌물죄로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이 유동규 씨하고 마지막 순간에 통화를 했다는 거 이거 자체도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부인을 했나 모른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이것도 나중에 들어서 안 일이다 뭐 이렇게 말 바꾸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연루된 사람이 많고 하면 말을 바꿔서 틀어막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 굉장히 그 난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물스물 지금 플랜 B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플랜 B라면은 다른 후보의 등장 가능성을. 네, 그런 것도 네. 여기저기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 보면 국민의힘에 계셨던 이런 분들의 이름도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타깝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이 지난번에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재명 후보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인상 깊은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2007년 대선 때도 우리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BBK 논란이 있었지만 그 대선의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그 집권 여당의 후보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 두터운 또 팬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결정적인 한 방을 뭐 내지 못한다면 이 승리가 어려울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정호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BBK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BBK와 관련해가지고 녹취록도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결과를 바꾸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그다음에 그 집권당이었죠. 집권당의 정동영 후보 간의 차이가 엄청 나가지고 BBK 아니라 BBK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명박 후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이렇게 큰데 막상 후보를 들이밀어갖고 여론조사를 하면 아직까지는 비슷하 모르겠습니다. 오늘 컨벤션 효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재명이라는 카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팬덤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지지층이 굉장히 강고한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재명 지지층이 강고한 만큼 또 친문 지지층도 아직까지도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팀 거기다가 뭐 설훈 의원을 선대위원장 중에 한 사람으로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은 설훈 의원은 저 그리고 바로 유럽으로 갔잖아요. 2주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뭘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기 말년에도 여전히 40%에서 조금 못 미치는 또는 조금 넘어가는 그런 지지율을 네.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랜 B 얘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 이제 경선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할 일은 바로 지지도 격차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컨벤션 효과를 최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그 국민의힘에서 국정감사에서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얼마나 성이 났으면 누가 더 잘했느냐 그런데 국민의힘이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요. 이재명이 그렇게 달변으로 요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여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 민심, 그 다음에 그 국민을 빈정상하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딜레마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시청자 의견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홍준표 후보를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박경애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윤석열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네, 윤석열 후보를 이제 지지하시는 분 같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홍준표 후보를 좀 아쉬워하는 분도 있는데 강성욱님 여론조사가 10% 넘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은 경선에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는데 이 당원 투표에서 밀려서 이렇게 된 현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도환 님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들인 2030 세대는 윤석열과 이재명 중 어디를 지지할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배종찬 소장과의 토론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가 2030과 여성의 지지를 받는데 조금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는 걸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탈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해보고요. 그리고 잔붐님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써주셨습니다. 안철수가 마지막 카드다. 이 말씀은 안철수 후보를 내세워서 뭐 당선시키자라는 뜻보다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안철수 대표가 얼마 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든 안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고 할 건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쉽게 단일화에 응할지는 예. 뭐 변수이기도 하고 이 부분 아까도 우리 살펴보긴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네. 윤석열 후보가 네. 단일화를 하긴 해야겠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과정은 좀 상당히 험난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뭐 섣불리 단일화에 응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뭐 본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지난번에 단일화할 때 이른바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강한 벽에 가로막혀서 어떤 수모까지 당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그때 좌절을 했고 이후에 그래서 이제 합당 내지 통합을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 이분은 또 노원 지역구를 두고서 또 굉장히 악연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 아래 이제 그 이 아들뻘이죠. 아들뻘 되는 하여간 이 제1야당 대표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홀대를 받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 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이 의지를 지금 강하게 피력하면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의 입장입니다. 이 두 분의 입장이 워낙 강해요. 제가 직접 김종인 대표를 만나봤는데 아니 도대체 언론에서 왜 안철수 이 대표가 대선 출마 안 한다고 지난번에 선언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말 뒤집고 나와버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합니까? 이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동시에 이 안철수 대표를 이 국민의힘이나 우리 쪽에서 도대체 띄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예 이제 좀 무시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말 암시를 하셨고 또 하나가 이준석 대표는 아예 본인이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섣불리 지금 안철수랑 뭐 단일화 거간하는 사람들 해당 행위자를 엄벌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입장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만 입장이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말한 대로 중도층, 이 안철수 대표로,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다고 파악되는 중도층 표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끌어안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전에 바로 김근식 전략 비서실장이, 비전 전략실장이 지난주만 해도 안철수 대표 우리가 종로에 모실 수도 있다. 종로 재보선에 안철수 대표 출마시키게 해드리겠다. 이런 말을 사견을 전제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공식 대답이 뭡니까? 지금 당장 뭐 단일화 추진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열심히 나가서 본인 이제 입장 많이 그 어떤 대상가 돼서 피력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상황을 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톤다운을 했어요. 이것을 저는 볼 때 당장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종인도 이제 안아야 되고 이준석도 안아야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 나중에 안철수도 데려와야 되는 윤석열 후보의 딜레마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정치력 테스트 시험 때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그 본인의 지지율 자체를 올리고 중도표를 갖고 와야 되는 것도 굉장히 큰데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김영호 전 의원 지적하신 대로 진짜 적은 내부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부 분열을 막는 게 사실은 외적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데 이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첨예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정말 기대를 뭐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이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명합니다. 김종인, 이준석, 안철수에 대해서 아주 주전파, 강경파입니다. 그리고 나 그 밖에 이제 윤석열 주변 지금 뭐 참모들은 데리고 와야 된다. 상당히 이제 온건파, 포용파인데 이 사이에서 본인이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중도표 확장 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선대위가 구성되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의 이제 상황급으로 지금 추대되는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지난 그 서울시장 보선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후보는 오세훈이었는데 도대체 주인공이 누군지 막 헷갈리는 상황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대선 국면에서 선대위가 꾸려지면은 원 오브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상임위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상임선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뭐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까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데 제가 지금 고개가 잠깐 갸우뚱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차라리 이게 고차 방정식이면 좋겠어요. 윤석열과 김종인이 미리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굿컵, 배드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계속 몸값을 올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뭔 소리야. 누구든 거간질 해봐. 가만 안 놔두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말리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물론 이 경우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확 비등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뭐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단일화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씩 열어주는 게 정치적 경험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정욱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촉이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하나를 하면은 네. 제 말에서 풍겨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또 이런 거지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저한테 찔러 물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기본적으로 뼈대를 잘 맞으니까 저는 그냥 살만 붙일 뿐이에요. 제가 취재한 지금 범위 내에서 다 맞습니다. 뭐냐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살짝 배드컵 역할인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하나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사적으로 좀 친한 그 어떤 또는 뭐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당연히 이렇게 안철수 대해서 디스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안철수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희망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제가 취재가 됐어요. 이 말인 즉슨 지금은 배드컵을 하고 또 저 뭐냐 이 공격을 하고 이른바 몸값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는 이제 이런 걸 하지만은 동시에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금 단일화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고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에게 희망 그 말이 이제 고상에서 희망이지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그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좀 혜택이랄까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종로 출마라는 김우식 위원장 김우식 비전 전략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하고 아주 가깝고 김종인 위원장의 뜻이 많이 반영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김근식 위원장이 지난주 저 강철호 투머스 토크에 나와서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안철수 대표 어떻게 흡인할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종로 출마를 저희가 시켜드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사견을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근식 예. 위원장이 잘못된 거는 패를 벌써 보여줘버린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거에 대안이 없겠어요. 종로 네. 카드밖에는. 그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내가 서울 그 시장 보선에서 당했는데 내가 두 번 당하겠어? 라는 심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한번 머리를 좀 써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필요하죠. 이 어차피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건데 그 선을 넘
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언론 보도 보면은 그 선을 막 넘더라고요. 서로 안철수에 대해서 그렇고 또 안철수 대표도 또 상당히 이제 강도 높은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유준석 대표한테. 근데 제가 지난주엔가 안철수 대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이번에는 모든 걸 쏟아붓고 싶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이상의 얘기는 제가 이제 뭐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어차피 지난 그 4.7 재보궐선거 때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큰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여당 후보들에 대해서. 그때 사실 그 안철수 효과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 네. 후보 그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이런 그 뉘앙스의 발언을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당 내부에 바로 네. 그 안철수를 밀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렇죠. 아예 거명해서 네. 김무성, 홍준표,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을 아주 대놓고 공격하게 됐죠. 네. 근데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물론 안철수 대표도 처음에 나왔을 때만큼의 그런 어떤 신선도는 없죠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8%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도 현실적으로는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그게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봐도 거의 그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뭐 명확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뭐 거관꾼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저야 뭐 우연히 한번 본 겁니다만은 거관하신 건 아니죠. 네. 그러면. 뭐 저는 뭐 어디 뭐 얘기할 때도 없어요. 네. 지금 거관할 상황이 아닙니다. 네. 제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정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나야죠. 만나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또 그 간극을 메워야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안 하겠다? 그거를 만약에 처벌하겠다?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우리는 같은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모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조금 다른 거 가지고 네? 이거 가지고 서로 뭐 트집 잡고 네. 자존심 싸움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깨가 무거워진 거예요. 이제는 정말 본인의 그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김종인 위원장을 쌓았자니 뭐 안철수 대표가 또 튕겨나갈 것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 본인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죠. 정치력 발휘해가지고 그렇죠. 모든 힘을 하나로 아우르느냐. 네. 네. 그건 또 본인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네. 정치력이라는 거 혼자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잘 아울러가지고 한번 잘 해주길 바랍니다. 이 법의 지배, 뭐 저 rule of law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건 기본이고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이제 정치예요, 정치. 그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금 윤석열 달아서 후보가 정말 그 안철수 대표를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만나야 된다.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안철수 대표를 제가 지난 1일날 만났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대선 본인이 출마한 날입니다. 그날 저녁을 같이 했는데 그날 화제가 된 게 윤석열 후보가 그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하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아 안철수 대표 나랑 가깝다. 나 안철수 대표랑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다. 이제 그러길래 제가 그날 저녁에 안철수 대표 가서 점심 먹고 저녁도 먹었다는데 어떻게 어떤 만남이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점심은 막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다 뭐 주요 정치인 만난다고 해서 한번 먹은 거 보도된 거고요. 하나는 5년 전에 먹은 겁니다. 저녁은 5년 전에 먹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5년 전에 한번 저녁 먹은 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저녁 요즘도 먹는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조금 좀 웃음이 나오는 얘기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철수 대표도 좀 그래요. 그런 네. 얘기 누가 하면 아 그런 적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니, 이거 사실 요거는 제가 약간 예. 죄송한 건 이분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한테 약간 사담으로 하신 얘기인데 저는 예. 여기서 그걸 읽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저는 당연히 그 안철수 대표도 좀 너그러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만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마음을 열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네. 그래야 네. 신뢰가 쌓이겠죠. 제가 네. 봐도 네. 그 이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다양한 만남을 한 분들이 아니에요. 네. 예, 자기 우물에 예? 자기 그 울타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한 그런 그렇죠. 제가 인정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소위 얘기하면 평생 검사를 하고 또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CEO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있지만 또 자원봉사 같은 거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하고의 그런 어떤 공감대라 그럴까?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여요. 솔직히 네네.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말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겸손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진정성이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이걸 대충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땜질하듯이 하면은 서로 자존심 싸움만 하다가 날 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벌써 이제 90분 예정했던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씩만 공통으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2030의 표심에 대한 질문인데 그 지난해 총선 결과를 놓고 뉴노멀이라는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주류 세력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586 집권 세력, 현재 집권 세력이 정치 사회 전반의 기득권을 얻으면서 20대와 또 기성세대인 586의 갈등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나 뭐 윤미향 사건, 넓게 보면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사건처럼 이런 586 세대 내로남불에 분노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그런 젊은이들의 표심이 홍준표 후보에게 지지를 던졌고 또 그에 앞서서 이준석 30대 당대표라는 30대 영선 당대표라는 그런 역사를 또 만들어내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 계신 이제 두 분도 이제 586 세대이신데 자 이런 현상 또 20대와 기성세대와의 이런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영호남 갈등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까 페미니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 남녀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대 갈등이죠. 그래서 2030 세대의 어떤 그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보수 야당이 굉장히 각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은 그 지난 그 서울시장 보선에서 아, 2030이 우리를 이렇게 지지하면 어떤 성과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각인시켜준 장본인이 바로 30대의 이준석 대표인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이지만 2030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지금 이제 그 과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30은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담론에 또 그 빠져 있는 세대도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자기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이 586이 만든 이 기성 세대들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미래에 자기네들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부담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그 깨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줘야 되고 이들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해주는 게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서광을 비추는 일일 거예요, 실제로도.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북한이라든지 또는 국제정치라든지 경제에 있어서도 그런 이념이나 담론에 천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한다면 선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586 운동권 87년도의 민주화를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는 그 주인공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엄청난 오만을 보이면서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상황을 만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2030은 심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심판해야 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주역으로 자리 잡게끔 다리를 만들어줄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그 대선 전략을 짠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 김영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그 586 세대는 묘한 그 정서가 좀 있어요. 네. 제가 보면 특히 정치권에 있는 586은 김 의원님이 586 세대 아니죠? 저도 아주 전형적인 네. 586이죠. 네. 586들이 그 우월 의식과 함께 열등 의식이 있습니다. 아, 열등 의식. 네, 그게 아주 묘한
그런 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데 우월의식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정치권에 있는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네. 80년대 민주화운동, 민주화 투쟁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완장을 쳤었죠. 네. 그리고 그때는 세상의 변화, 변혁을 위해서 네. 노력을 했다. 네. 그때 한번 운동을 했다라는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골이네요. 예, 지금 뭐 한 네. 40년이 지났는데 네. 세상이 많이 변화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정치권에 들어온 정치인들은 세상 바뀌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했고 네. 솔직히 적응을 많이 못했어요. 일반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보다 뒤떨어진 점도 많습니다. 굉장히 그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사고와 이념에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밖에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이념으로 밀어붙이고 하다못해 부동산 정책마저도 이념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시장 논리 다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그 우월의식과 또 그 제가 볼 때는 열등의식이라고 하면 세상을 잘 모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MZ세대는 대한민국이 좁은 친구들입니다. 오히려 이 친구들은. 네네. 예,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고 우리가 생활했던 다른 종류의 생활을 했지만은 다른 세상에 살아왔지만은 굉장히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탈이념적이고 네. 실질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기성세대 586세대가 뭐 2030이나 MZ세대를 대신해서 대변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2030세대 자체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네. 네. 대변 당할 만한 그런 그 친구들이 아닙니다. 능력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586들은 이제 많이 좀 내려놔야 되고 이제는 조언 정도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조언 정도를 해야지 세상의 주인은 아직도 우리다. 응? 젊은 세대한테 말이죠. 너희 젊은 친구들 뭐 세상을 알아? 우리가 민주화 투쟁할 때 뭐 그죠? 뭐 그런 우월의식만 가지고 2030을 대변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 정치를 잘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도 2030을 그냥 옆이나 뒤에 들러리 세우는 그런 캠프 대충 꾸리고 그 다음에 2030 만나가지고 586들 자기 그냥 경험담 얘기만 계속하고 말이죠. 막판에 얘기 잠깐 듣고 이런 그 보여주기 시기에 예, 그런 그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의 그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력을 잘 발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 세대 2030을 위한 이제 정책들이 단순히 들러리와 말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정치권에서 실제 정책으로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결정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앞으로 대선 가도는 어떻게 될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별 출연해 주신 김영우, 정호김 전 의원님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중앙일보가 5시간 넘게 생방송을 지금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좋은 의견을 함께 말씀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